안녕하세요. 밥벌이 0년차 의대생 아기 엄마 이도원입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수능 성적이 뒷받쳐주지 않아서 현실에 맞춰서 첫 번째로 대학을 진학한 곳이 동국대학교, 그리고 이어서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3학년으로 편입을 후에 밥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고 가는 병원 간판들만 봐도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직 꿈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해서 퇴사를 하고 바로 의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인하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네. 2018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 4년 차고 아기는 두 돌입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결국 우리는 이제 야 우리 진짜 남편분들이 야 진짜 우리 아내가 쓰는구나 이런 건 느끼죠. 그러니까요.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건. 유튜브를 보시고 출판사들에서 계약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능이. 아하. 계약금을 받으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생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고요. 밖에 보시면 아직 깜깜한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지? 실습 중이에요. 네. 아니 근데 좀... 결혼하셨다 그랬는데 방에 혼자 공부해야지 뭐. 싸운 게 아니라. 아 따로따로요. 아 혹시나 공부해야 되니까. 엑시시티. 일단 남편이 제가 병원 출근하면서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서 아기가 저 출근 준비하다 울 수도 있으니까 출동할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빠랑 아기랑 잘 자요, 둘이? 엄청 잘 자요. 아, 옆방에 있지만 깰까 봐 저렇게. 저는 지금 아기 아침 밥을 할 건데 좀 남들보단 부족한 엄마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아침만큼은 만들어 놓고 꼭 나갑니다. 어우 바쁜데. 아기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고. 처음에 복학했을 때는 요리 잘 못하고 그럴 때는 전날 저녁에 야채 다져놓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다가 채소 손질만 하다가 학교 간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 아니 그동안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 네. 그러니까 초보 엄마이자 초보 의사이자. 저거 지금 일부러 0.5배 아닌 거죠? 저렇습니다. 재료 준비만 이렇게 해놓고 맞아. 나가면 남편이 일어나서 이제 부쳐먹고. 네, 남편이 키워. 애기들은 계란이랑 김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원래 티백에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건져내면 돼. 이제 이거 시키고 차근차근.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피곤하신데. 네. 또 그래 하고 가야 돼. 조심하세요. 미안하니까. 원래 이렇게 해요. 어 맞다 공기청정기.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 꺼야 된대요. 다들 아시겠죠? 몰라요. 왜? 왜 꺼야 돼요? 필터 빨리나 맨날 까먹어요. 다 기름이 튀어요. 맞아.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 많이 키는데. 어떻게 20분 동안 반찬 하나 했어요. 나는 듣겠다. 빨리 할게. 이건 무슨 일인가요? 그냥 고기 볶아주고 나 아직. 고기면 뭐 그래도 기본을 하니까. 그럼 반찬을 여러 개 준비하시네. 근데 참 열심히 하신다. 이쁘죠, 때깔? 밥은 잘 됐네.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하시네. 콩밥도, 콩밥 맞죠? 네. 배고파. 애기 요구르트. 애기 거 뺏어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인데 그냥 완전 혼자 사는 바쁜 출근길. 지금 시간은
다시 42분. 그러면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저는 머리는요 잘 안 감아요. 아니 잘 안 감아요가 아니라 머리는 보통 저녁에 감고 자서 아침에 잘 안 감아요. 그래 이게 리얼이지. 막 가족이 일어났고 막 반겨준 건 이런 보여주기 식이야. 실습이 몇 시부터예요 오늘? 과마다 다른데 6시 반부터 9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회사 다닐 때는 목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의대 오고 나서 가운 입게 되니까 가운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목에 뭘 잘 안 발라요. 선크림까지만. 따로 이렇게 뭐 화장을 많이 안 하시고 선크림까지만 바르시네. 오, 눈썹을 너무 이렇게 순미듯이 이런 거 깜빡했어 나는. 저 출근 준비 다 했어요. 바쁘셔가지고 저렇게 로션을 벗고 바르시는 분도 처음이야. 시키고 있었는 거구나. 야 진짜.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바쁘고 힘들어도 어쨌든 대기업 다닐 때보다는 행복한 거 아니야? 본인이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해서. 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되겠다. 이제 저 진짜 준비 다 해가지고 나가서 택시 탈 거거든요. 말이 급해졌어. 지금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택시 잡을 거예요. 2분 후 도착. 입에 침이 말라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바로 가운을 입고 가요? 잠깐만요. 지금 나갈 때부터 본인 의사 준비한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의대생이라고. 저 개인실 들릴 시간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입고 가요. 죄송합니다. 저 다 왔어요. 잠시만. 갔어. 가셨어. 바쁜 아침. 다 지금 불러야 돼. 아이고. 기다리다 갔구나. 아침에 민기적 거리다가 택시 놓쳤어요. 여기는 버스 용량이 멀어요. 송도 쪽이. 정말 미리 잡아야겠어, 저기는. 예. 다행히 왔네. 6시 50분이야. 보통은 택시 타자마자 잠이 드는데 잠깐이라도 자는 의대 실습이 모든 과를 돌게 되어 있는데 그 텀 바뀐 첫날은 항상 긴장해서 택시에서 잠을 안 자요. 오늘은 첫 네, 첫 영상학과 첫 출근이어서 저게 박제되는 거예요. 아까 보다가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5시간 정도 꼬박꼬박 자려고. 아이고. 예, 타세요, 타세요. 친절하다. 자, 지금 병원 도착했고요. 평범한 의대생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요즘 병원들 좀 전제해야 너무 바쁘죠. 맞아요. 종합병원은 진짜 바빠요. 안녕하세요. 우영이. 동기가 몇 분이세요? 50명이요. 50명. 작은 편이에요, 저희는. 가자마자 그냥 저렇게 뭐 하는 거야? 네, 바로. 7시 반에 외과 컨퍼런스, 그러니까 외과 교수님들과 영상과 교수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시는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뒤쪽에 앉아서 좀 배우고 좋은 섭스킬 키워주려고 치열이겠구나. 저런 대화를 듣는 게 이제 강의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못 알아듣는 걸 다 적어서 혼자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주기현 선생님도 익숙하시죠?
너무 익숙하다 못해 약간 그 생각이 나서 약간 제가 약간 마음이 더 불편해요. 아, 지금 저를 보면서 약간 괴로운 느낌이 나요. 발표 과제를 당일날 받습니다. 준비 시간은 4시간 정도 있었고요. 누가 일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네요. 그냥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 까막눈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통 인턴이 돼야지 레지던트가 같이 이렇게 끌어주시는 건데 의대생들을 끌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분들도 바쁘시니까. 아, 그러니까. 바로 발표 준비하러 도서관에 왔습니다. 발표가 또 있어요? 아침마다 과제가 떨어져요. 그리고 오후에 발표를 시켜요. 의대의 어떤 그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거의 살인적이에요. 시험 정말 많이 보고. 아, 시험을 의대생들이 시험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자주 보고?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저 내일도 시험이어서 빨리 해야 돼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폐렴, 범위도 엄청 넓던데. 골절, 간질성 폐질환, 결핵, 기흉, 흉수 이런 게 있는데 엑스로 보면 그게 그거니까 저희한테 딱 한 케이스만 주어주고 이게 뭔지 프레젠테이션을 해봐라 라고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기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기흉의 종류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기흉인지 감별하고 환자 정보를 보며 그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나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가 아니네. 네. 그렇죠. 네, 내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옛날부터 꿈이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참 그 꿈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후회된 적 없으세요? 매일이 힘든데 그래도 후회는 지금도 영상을 보는 내내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또랑또랑한 눈으로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여 진짜. 아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집중력이 정말. 그러게요. 하도 뭘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눈도 아프시겠어. 네, 애들 다 눈 나빠져가지고. 저걸 매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출근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아까 되게 무거워 보였거든요. 책. 항상 들고 다니는 무거운 책. 오늘 참고할 프린트들. 이거는 실습 노트 공부하는 거. 다 한 권에 정리해서. 아까 뒤에서 메모했던 데. 환자분들 정보도 많고. 이 노트북. 저는 글쓰기를 틈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손톱깎이. 저희 청진할 때 손톱이 길면은 환자분들 불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톱은 짧게 유지해야 돼요. 손톱깎이 처음 봐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로 발급받은 사원증인데요. 아기가 하나도 던져가지고 재발급도 받고. 귀여워. 거의 진짜 의대생 뭐 거의 6년 이렇게는 거의 외모는 포기하고 산다고 보면 뭐 맞는 것 같아. 워낙 공부량이 많고. 나 자신을 가꾸는 건. 마스터했어? 마스터죠. 좋겠네. 마스터했어. 그러니까 다 끝났다니. 과제 오늘 발표 과제 끝났냐. 정말 마스터했어. 준비 다 했냐. 의대 공부 자체가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와... 공부를 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의대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구나. 시작이에요. 네, 계속 의대, 진급을 못 하게 뭐 하니까. 저 이제 회진 다녀오겠습니다. 어? 뭐라고? 환자 이름? 언니 그거 없어. 이제 회진. 아, 회진. 네, 회진 교수님들 그 꽃무늬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아, 교수님. 아, 저게. 저도 저런 놈은 저도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같이 따라오시길래. 맞아요. 아, 저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오신 줄 알고. 아니, 다 사인 해준 줄 알고 나 아니야. 했다는 거 안 보고. 뭐 공책을 듣고 난 사인 받은 줄 알고. 나. 아, 그게 나한테 막 이런 게 아니구나. 할머니, 올라오니까 좋아요? 네. 저 때 배우는 게 제일 많겠어요, 진짜. 실전에서. 보통은 규주 자체가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금방 치료가 되잖아. 그 와중에 또 이제 교수님들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네.
주기훈 원장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다른 이야기고. 아, 너무... 옛날 생각나네요. 네, 네. 저렇게 실습을 돌면 네. 되게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내가 막 사람들의 진로를 막아서도 안 되고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눈치가 많이 맞아. 보여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흔히 얘기해서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가장 보잘 것 없는 존재. 그래도 부르면 어딘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데 있어야 돼. 네, 보이는 데 있어야 돼. 어렵구나, 진짜. 일단 지금 저희가 조직검사를 해봤어요. 조직검사를 해봤는데 담배 음료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서포트 신용 좀 같이 있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 환자분들을 실제로 딱 만났을 때 제 지식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서 아,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날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위한 공부가 진짜 시작되는구나. 사람을 위해 공부한다는 거. 환자는 지금 APN인데 갑자기 쑥 들어오셨어. 되게 흔하게 보여. 괜히 옆에서 걷다가. 네. 아, 질문 엄청 많이 하신 편이세요, 교수님들이.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다. 오른쪽에서 환자의 클라비클이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네네, 오후에 발표. 발을 가리고 있어. 발을 가리고 있고 종격도. 아니 저런 설명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동쪽 시핑으로 바뀌어 줘서 플루라 이퓨전 의심 소견 없습니다. 오른쪽 편이 비즈라 플루라 라인이 보이고 상기 의견 종합 뽑을 때 아니야, 다시. 아, 싫다. 아들 지금 강아지 자동차거든? 강아지 물 먹이는 중. 그럼 아들 사진 자랑해. 귀엽지? 딸이 아들이야 이러면 나? 딸? 이랬나? 자기가 딸이 저런 사람들이 하도 딸딸거리니까 의미도 모르고 딸이라고 그래. 쉬는 시간에 그래도 뭔가 몰입할 게 있겠네, 아들. 그래요, 아들. 귀엽지? 또 보여줄게. 저것도 너무 자주 보여주면 짜증내요. 애들 가는데 뭐 자꾸 보여줘 이러면서. 에. 지금 발표 1시간 남았는데요. 포스티럴 대학 기준으로 8번째 리까지 2015년 7월 30일에 촬영한 칠랩스와 종격동이 시프트된 것으로 봐. 있잖아. 스파인 AP라는 말도 안 쓰지. 그냥 AP. 유모스락스 그 레전 쪽으로 보여? 쪽 있는 폐. 아, 이거는 약사야. 약사 했던 친구들, 한의사 했던 친구들이 다시 다 공대로 또 있어요. 와요. 아~ 공부 또 하러. 먹으면 제 점심입니다. 아이고, 저 빵으로 그 때우나. 큰일 났네. 남들보다 느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으면 일단 밥은 최대한 빨리 먹고. 아이러니하게 의사들이 본인 몸을 제일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레전 설명할 때 바람쥐처럼 양볼에 가득.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 간단하게만 하면 되거든. 저렇게 뜻이 가는 거야, 그냥 짧게? 어디다 전화하시니? 하정아! 바로 미소가. 아, 방이 있어? 아침에 내가 하고 온 거 다 먹었어? 응, 엄청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먹으려고 했는데 못 줘가지고. 하정아, 맛있었어? 달래. 아, 핸드폰 달라고? 아니, 엄마 빨리 와달라고. 아, 빨리 와달라고? 알았어. 이런 말 들으면 막 가고 싶죠, 빨리. 아,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죠. 엄마 보고 싶어 했어. 엄마 보고 싶어? 대답 안 해요? 하정아, 빠빠. 빨리 갈게. 뚝딱뚝딱 하러 갈게. 갈게. 아, 통화하니까. 제가 그래도 에너지 충전이 된 것 같아서 이 힘으로 발표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패키지도 달라졌어요. 떨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역시 그게 이제 네, 깎여요. 점수 계속 깎여. 안녕하세요, 패키 2조 이도원입니다. 24세 남자 10m에서 추락 후 119에 신고되어 내원하셨습니다. 펄머나르 바스클럽 라디오 루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끝나셨어요,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그래. 근데 망하고 잘했다의 기준이 뭐예요? 평가를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교수님들 피기들에게 오세요. 자네 뭐 똑바로 알고 있는 거 맞나? 다시 짚어봐라. 오, 아, 정말. 드라마에서 들었던 멘트야. 자네 공부한 거 맞나? 이래갖고 되겠나? 자네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네. 교수님, 여기 내려주면. 한번 해봤어, 형님. 자, 한번 해봤어. 방송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아니, 뭐 의대생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안 가봐서 몰라요, 뭐. 한번 멘트 해봐, 그럼 의대생처럼. 한번 해보셔. 어? 아니, 우리가 의대 교수님처럼 한번 해보셔. 교수님, 교수님,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요? 교수님, 이번 동아리 학생이면 얘들 어떻습니까? 어, 왜 이래요? 이거 자제하세요. 오해를 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신다고? 어, 그럼에도 저희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막내 중에 막내다 보니까 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퇴근 문자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정상 소개는 줄여서 얘기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종합할 때 주저리주저리 하지 말고 또 뭐 동기들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하시는군요. 네, 똑같은 걸로 또 혼나면 안 되니까 오다 놓다 듯이 맞아 방금 카톡 왔어. 아 진짜? 아 지금 퇴근 컨펌이 나 있거든요. 저 자습하러 왔는데 퇴근 맞겠죠? 가겠습니다. 오 할 때, 아, 잘 봤을 때 가야 돼. 그러니까 퇴근 컨펌 나오면 바로 나가네요. 아, 바로 나가는데. 지금 친구들은 다 집에 갔고 저는 이 상태로 집에 가면 바로 육아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제 할 일을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네. 남편분도 이제 의대생이니까 저런 과정을 또 잘 아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아니면 공부를 못하니까, 12시까지. 아, 그러니까 진짜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쓰시고 계신다. 여기 의대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평범한 걸 깨달았고 또 내가 가진 배경들이 너무도 공부에선 악조건들인 걸 난 잘 알고 있으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사실 이제 투정도 못하는 게 부모님한테 투정해봤자 야 그러길래 그 좋은 회사 왜 때려치고 말이야. 그래 맞아. 나 다 너의 선택이었다 이러시니까. 네 팔자야. 맞아. 대단하시네. 그러게.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공부는 끝났고요. 의대생 이도원은 아무튼 퇴근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퇴근이 또 다 가리잖아요. 그쵸, 의대생 이도원이 퇴근이고. 저 이제 육아 출근 해보겠습니다. 육아 출근. 아, 이게 또 힘들어. 아사! 엄마 왔죠? 고고고고! 집에 왔습니다. 같이 어떻게 놀아줄까? 잡아라! 치치치치치치치 청소하는 거야? 엄마 보고 배웠구나.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치치. 하동아 언제 잘 거야? 앉아. 애가 잠깐은 귀여워요. 잠깐은? 네, 하지만 잠깐은 귀여워. 잠깐은. 하성아. 왜요, 왜? 혜성아, 왔어. 어, 애기가 엄마한테 왔어. 하성이 공부하려고? 내가 안경을 예쁜 걸 썼네. 엄마가 저장했을까? 옳지. 조장했다. 아, 따라해요, 이제. 누가? 따라해. 공부하게? 진짜. 혜정아, 오늘 몇 시에 잘 거야?
애가 자냐고. 응? 저기 공사는 공사차도 왔고. 공사. 공사. 차. 공사차. 혜정아 언제 잘 거야? 언제 잘 거야? 계속. 참. 이제 울어 가겠습니다. 공사차. 엄마 재밌었는데. 기억력이 좋다 아기가. 아기는 제 자부. 둘째는 뭐 엄두도 못 났겠네. 생각도 못. 둘째는 뭐. 에. 아 이제는 작가의 네. 시간.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글쓰기를 왜 하고 있냐 이 바쁜 와중에 글쓰기까지 할 여력이 있냐 유튜브는 또 왜 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저한테는 숨통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이 육아랑 의대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긴장 속에서 매일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좀 연결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내 상황이 되게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이야기가 되고 내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경험을 공유해 줘야겠다. 그렇게 글쓰기가 시작된 거죠. 아니 예전에 저 그 일이 항상 뉴스가 한 10시 이때 넘어서 끝났어요. 집에 오면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야 너 그렇게 피곤한데 와서 빨리 자. 맞아. 저는 자면 죽겠는 거예요. 뭔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나도. 그게 뭔가 창문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그 숨통이에요. 맞아. 진짜 동원 씨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딱 반쪽짜리 엄마 그리고 반쪽짜리 의대생 같습니다. 둘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반의 몫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들처럼 다 해주지는 못하고 딱 그 절반 정도만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의대생들만큼 시간을 100% 쓰면서 공부하지도 못하니까 저는 되게 외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되게 위태위태해서 하루 단 하루라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참고 버팁니다. 야, 잘 봤습니다. 저 수많은 롤을 왜 좀 하나라도 좀 덜어내면 좀 숨통이 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전 했었거든요. 욕심 아니야? 이런 생각 했었는데 오히려 그 수많은 롤들이 유기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계속 맞아.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맞아, 힘이 맞아.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아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 쉴 시간도 없고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도 모르겠고 저 같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해주세요, 주기윤 씨가. 자, 종일 진료대, 종일 육아. 하나, 둘, 셋. 그냥 당장 병원으로 출근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졸업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응원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육아가 진짜 힘들잖아. 맞아. 의사가 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학업이랑 육아랑 병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목표 하나가 생겼어요. 네. 저는 이렇게 양가 부모님 도움도 받고 있지만 저처럼 도움의 손길이 없거나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학업을 포기할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한 학교를 나중에 꼭 세워서 야, 내가 큰 사람이 그러게 감동이야 큰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정말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